Welcome to Games Division of Elemental Incorporation. 자, 이런 회사가 있나 봐. Elemental Incorporation, 주식회사인가 봐. 이런 회사의 게임 디비전. 게임 디비전이 뭐야? 결승 뭐 이런 거죠. 결정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NBA 다시 좀 인기 있죠. 옛날에 이제 고래 적에 라떼 그 마이클 조던 뭐 이런 선수 뛸 때 우리나라에서 NBA 인기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커리, 스테판 커리랑 이렇게 하든 이런 애들 때문에 또는 걔도 있잖아.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미안해. 르브론 이런 애들 때문에 다시 NBA 인기 끌고 있죠. 농구 경기 보다 보면 디비전이 되게 많죠. 뭐 서부 지구, 동부 지구, 디비전 이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결승전, 결승전이나 결정전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환영합니다. You may be familiar with our divisions of our company. But 그러나 not many people know that we also make electronic games. 그렇죠? 동사 지금 세 개, 접속사 두 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but 그러나. 그럼 다음 여기 that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고요. 가볼게. 당신은요, 밑줄 칠게요. Be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당신 아마도 우리 회사의 other divisions, 다른 경기들에는 익숙할 겁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 회사 유명한 회사니까. But 그러나 not many people, not many people.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뭘? Know that we also make electronic games. 전자게임, 일렉트로닉 게임즈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We are going to start today's program by viewing a short film that will fill you in, fill you in on the background of our games division.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that. 여기 that 이렇게 나와있죠? 요 that은 왜 한 번에 삼각형으로 묶었냐면 뒤에는 동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야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가봅시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어떤 거 시작할 거냐면 be going to, we are going to 이런 거죠.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By viewing a short film. 자, 그럼 우리 동영상 준비했는데 뭐 사전 데모 같은 거 예, 뭐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오늘의 프로그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That will fill you in, fill you in. 잘라야죠. Fill you in.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Fill you in. 이렇게. 어? 이는 전치사 아닙니까? 전치사인데 뒤에 전치가 또 나왔네요. 이런 생각 들 텐데 fill you in에서 여기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로 쓴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오히려 얘가 부사가 되니까 얘가 부사가 되다 보니까 요 you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뭐야? fill in. Okay? fill in 이렇게 되는 거죠. fill you in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대명사는 안으로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On the background of our games division. 우리 게임의 division의 배경에 당신을 채워줄 그렇게 필름을 시작해 필름을 시청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fter that, 그 이후에 We will visit the assembly room where you will see the construction of some game parts. 동사 두 개, where 나왔습니다. 잠깐만, 아까 우리 했던 얘기 또 한번 해볼까? where이란 단어를 봤어? 어떻게 하라고? 뒤에 보라고. 뒤에 빠진 거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한번 가볼게. You will see the construction of some game parts. 이렇게요. 빠진 거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where이 맞다. 자. 그런 다음에 잠깐만 after that 미쳐놓으시고요. after that 이 that은 뭐가 되는 거야?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viewing a short program film 요것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assembly room, assembly가 모이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모이는 그 assembly room에서 다시 assembly room을 방문할 건데 그곳에서 where you see the construction of some game parts. 게임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From there, 거기로부터 We will move to our testing studio where Elementos
quality control team tasked new games to identify any potential problems. 동사 주금 두 개, 접속사는요, 여기 where?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밑줄, there. 그 대열이 어딜 말하는 거야? 바로 위에 있는 the assembly room, 여기를 말하는 거야. 됐죠?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그 assembly room으로부터, 우리는요, move to, 어디로? Our testing studio. Testing studio로 옮겨갈 거고요. 꼭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Elementor's quality control team, 우리의 quality, 훌륭한 control team이 new games, 새로운 게임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뭐 하려고? To identify any potential problems.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우리 그 핸드폰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이렇게 렉이 걸릴 때도 있고, 잘 작동을 안 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 그럼 전부 다 문제들이죠. 그럼 문제들은 전부 다 이 게임을 만들어낸 팀에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건 대응 반드시 있겠죠? 회사마다 거기를 방문해 보자는 거죠. 뒤에 If you'd like, you can even try a couple of games yourself. 됐죠? 동사 두 개입니다. 여기서 If you'd like,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 Would like는 want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당신이 원하시면 You can even try a couple of games yourself. 근데 여기서 yoursel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어도 전혀 상관없죠.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 직접 한 두어 가지 게임, 어커플로 보니까 커플은 둘이서 하는 거야. 자, 잘 모르죠. 게임을 해볼 수 있다. 직접 해볼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가보죠. And as our final stop of the day, you'll be taken to the company cafeteria to enjoy lunch with several of our top executives. 마지막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저씨들 만나서 뭐 하려고. 자, 이런 거죠. 됐죠?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 as는 몸으로서죠. 몸으로서 오늘 행사의 마지막 기착지로서 stop이니까 거기 잠깐 들르는 곳으로서 you'll be taken to 이렇게 썼는데 be taken to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는 어떤 표현을 아셔야 되냐면 이거 있죠. take a to b take a to b라고 하면 a를 B로 데려가다 이 뜻이죠. 당신은 이쪽으로 데려가 질 겁니다. 이쪽으로 안내 될 겁니다. 어디로? To the company cafeteria 이렇게요. 오케이? 우리 회사에 매점이 있거든. 식당 같은 거 작은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 갈 거예요. 왜? To enjoy lunch. 누구와 함께? 우리 top executives. 이 경영진, 최고 경영진 중에서 몇 명과 함께 점심을 즐기기 위해서 카페테리아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뭐 이거는 뭐 어려울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오케이? 간단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